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최악의 전력난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횟집 거리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물고기 관리에 더 손이 많이 가는 상황. 지독한 폭염으로 아예 문을 닫는다는 집도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최악의 전력 위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 이제,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 애로점이 많지요. 전기가 만약에 나간다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전기료를 감면받기로 약정한 기업들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어차피 상생관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가야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대규모 공장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30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절전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들어 최고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절전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청주 LS 산전 등 절전 규제를 위반한 대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서는 등 절전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